하고 다니는 무당이 더 실력이 있어. 그렇죠. 스웩이죠. 힙합이랑 좀 잘 맞죠. 근데 제가 만났던 무당들은 겁나 유명한 배우들은 다 3억대 차를 타고 유명한 무당들. 그래요. 자기 과실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무당들은 자기 갖고, 아 누나는 왜 이래 돈을 폭풍 쓰고 다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네 통장에 돈 모이면 아프대요. 그냥 돈을 써야 돼. 얘는 그냥 자기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봉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가 돈을 벌면 몸이 아프대요. 통장에 돈이 모이면. 그래서 그냥 다 써야 돼. 돈도 많이 벌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번은 전화해서 뭐 내가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자기 명의로 못 사니까 내 명의로 좀 사면 안 되냐 막 그리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 무당들도 실제로 정말 뭐 사바에서도 그런 장면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 사바에서 항상 그런 장면을 넣고 싶은데 이 종교란 세계가 이 무당들도 가면 오히려 구슬할 때 정말 고급 신발을 신고 하지 않아요. 에어맥스 신고 해요. 정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진짜 굿할 때 정말 비싼 옷 입고 하고 정말 이 엄청 사치스러운 이 무당들이 정말 실력 있구나 해서 저는 그런 무당들한테 좀 매력을 느껴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매력적으로 좀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무속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감독님이 보여줬었던 검은 사제들의 그 기억나세요? 그 굿할 때 등에 왜 소 머리를 메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가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짜 무속의 장면을 보신 분들은 그걸 보고 가짜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 소를 메고 돼지를 메는 게 사실 진짜 굿 장면이고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건 다 연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깊으신 거예요. 그 무속에 대한 이해가. 아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씬스틸러 같이 짧은 나온 장면이지만 영화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가능성을 주는 이런 어떤 양념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머리 굿 장면을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멋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게 왜 소머리로 하시는지 혹시 모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승사자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파서 해보니까 병도 아니야. 보니까, 무당이 와서 보니까 저승사자가 와있어. 얘는 가야 되는 거. 근데 얘의 아이덴티티는 소띠야. 예를 들면 닭띠야. 그러면 다시 닭을 대신 죽여서 저승사자가 지나가게. 저승사자가 그냥 저승사자를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소띠면 소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왜냐면 이 누워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돈을 지불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 돈을 지불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그 속임 그 재물이란 거죠. 그 재물이 여러 가지로 바뀌죠. 굉장히 디테일을 잡아내시는 네. 좋아하는 그 눈을 가지신 거예요. 너무 제가 찬양한다고요. 그렇게 보실지 몰랐고. 근데 이 무속 세계가 진짜 엄청 과학적이에요. 진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어서 그 관객분이 질문하신 질문.